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장은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바일 텝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키가 작거나 반대로 너무 성장이 빠르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경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거 사실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래 몇 명보다 좀 작다고 괜히 이렇게 소갈이 핥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작으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키가 작은 저신장은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의 아이들 중 키가 3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100명의 또래 중 작은 순서로 세 번째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키가 300분위수 이상이라도 매년 키를 쟀을 때 4cm 미만으로 자랐다면 성장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쉽게는 또래보다 10cm 이상 작거나 2년째 같은 바지를 길이 조절 없이 입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10cm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장이라는 게 사실 좀 빨리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나중에 늦게 천천히 대신에 한 번에 좀 많이 자라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좀 이거를 문제에 삼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성장 흐름은 태어나서 만 2세까지 가장 급속하게 자라는 제1급성장기를 보입니다. 만 3세 이후부터 사춘기 이전까지는 자란 속도가 연간 약 6cm 전후로 느려지지만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러다 사춘기 무렵부터 다시 성장 속도가 연간 8 내지 10cm 가량으로 빨라지는 제2급성장기를 2년 정도 보인 후 다시 성장 속도가 감소하며 최종 성인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빠르면 제2급성장기가 시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고 사춘기 발현이 늦으면 체질적으로 성장이 지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신장, 성장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저신장, 성장장애 대체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 건가요? 네, 가장 많은 원인은 가족성 저신장과 체질성 성장지연입니다. 부모님이 작은 편이면 성장 속도는 정상이나 또래보다 키가 작고 성인 키도 작습니다. 체질성 성장 지연은 또래보다 작지만 성장판 나이가 어리고 사춘기 발현도 늦고 부모님이 늦게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키는 그래도 정상입니다. 병적으로는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 골격계 장애, 출생 전 원인으로 인한 자궁내 성장 지연, 만성질환,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병적인 원인도 없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정상인 특발성 저신장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조금 늦게 자라기도 하고 좀 빨리 자라기도 하고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장 장애가 있다는 걸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저신장과 성장 장애가 의심되면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문진과 진찰,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성장에 방해가 되는 빈혈, 염증, 내분비 질환 등의 병적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엑스레이로 성장판 연령이 아이의 나이에 비해 늦거나 빠르지 않은지 평가해 앞으로의 성장 패턴과 최종 길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장애가 의심되면 진단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약물을 투여하고 혈액 검사로 성장 호르몬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소아 성장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들으시고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어릴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 무조건 잘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저희 아이 6학년이 됐는데 위로는 안 크고 자꾸 옆으로만 크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주변에서는 살이 다 키로 간다면서 걱정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거든요. 아우 정말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살은 다 키로 간다. 그래서 더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와 선생님 이거 믿어도 되나요? 정말 다 키로 가나요? 네, 옛날에는 영양 결핍이 저신장, 성장 장애의 많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잘 먹는 것이 중요해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은데요. 살이 계속 찌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렙틴이라는 단백질이 사춘기 시작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 비만이나 과체중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도 빨리 끝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에 불리하죠.
그렇지만 소아가 과도한 다이어트를 위해 굶거나 편향된 식습관을 갖기보다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활동량과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소아 비만은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군요. 성장이 물론 늦어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빨라도 문제거든요. 요새는 또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조숙증,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성조숙증은 사춘기가 정상보다 빨리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빠른 기준은 여자아이는 만 8세가 되기 전에 전몽우리가 만져지고 남자아이는 만 9세 전에 고환 직경이 2.5cm 이상 커지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제2급성장기가 오고 성장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성조숙증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증이 드물지만 뇌병변, 생식기 종양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성조숙증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2차 성징이 시작되었는지 신체 진찰을 하고 사춘기에 보이는 급성장 패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은 엑스레이 촬영으로 성장판 연령이 실제 나이에 비해 빠른지 확인하고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유발 검사를 약 2시간 소요되는 혈액 검사로 확인합니다. 이 혈액 검사에서 사춘기 패턴의 호르몬 방출이 확인되면 진단이 됩니다.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군요.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저신장이나 성조숙증을 진단받을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신장이나 성장 장애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합니다. 정해진 용량을 가정에서 부모님이 매일 맞춰주셔야 하고 교육도 해드립니다. 성조숙증이 확인되면 성호르몬 억제 주사 치료를 합니다. 약 2년간 4주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르몬 치료만 하기보다는 원인 질환이 있다면 찾아서 조절을 해주고 영양소군을 적절하게 골고루 먹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사 치료를 실행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실 만한 게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다들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이의 기존에 있던 질환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몇몇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고 적절한 용량을 잘 관찰하며 치료를 받는다면 대체로 안전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가 종양을 발생시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고 성조숙증 주사 후 불임이 되는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사 후 생기는 경화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부모의 사춘기가 빠르면 아이의 사춘기도 빠르게 나타난다. 부모의 사춘기와 아이의 사춘기, 사실 그 둘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인가요? 네. 정확히 왜 그렇죠? 사춘기 시작 시기는 유전적인 요소가 큽니다. 대개 부모님의 사춘기가 또래보다 빨랐거나 초경을 일찍 했다면 아이도 사춘기가 빠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신장이나 성조숙증 진단에 이런 가족의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춘기도 유전적인 정보고 성장도 유전적인 이유가 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우유나 계란을 먹으면 초경을 일찍 한다. 우유나 계란과 초경의 상관관계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서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맞았네요. 네. 이유가 왜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마 우유나 계란 등 식품의 사육 과정에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유나 계란 등의 성장 촉진제를 쓴다고 해도 단백질 형태이기 때문에 위나 장에서 위산, 소화효소들에 의해 소화가 되어 호르몬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성조숙증 치료가 먹는 약이 아닌 주사제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애초에 나온 게 성장 촉진제 때문이었군요. 그런데 성장 촉진제는 위에서 소화가 되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칼슘,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네, 영양을 골고루 챙기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영양제까지 섭취하면 정말 좋겠죠?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 O 맞습니다. 네, 그렇죠? 성장에는 여러 영양소가 필요한데 대부분 골고루 먹는 식습관과 야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식습관이나 식단에는 여러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들이 골고루 섭취하기 어렵고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 햇빛을 통해 피부로 얻는 비타민 D가 부족하죠.
실제로 철분 결핍 빈혈, 비타민 D 결핍, 아연 결핍들을 치료했을 때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제라 해도 무분별하게 과용량을 복용하면 몸에 해가 될 수 있으니 병원에서 검사와 적정 용량을 권유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TV 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성장에 걱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실 텐데요. 성장 호르몬 주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아이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질환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